원탁의 국장들 사회를 맡은 유재입니다. 오늘은 저 이데일리의 산 증인 세 분의 국장님을 모시고 2024년 경제 대전망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제를 딱 들었을 때 지루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먼저 제 옆에 계신 분들을 소개를 하면서 왜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한 설명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요, 저희 이데일리 편집국장 이정훈 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들 좀. 우리 서로 박수 안 하면 네. 받을 곳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데일리 TV의 보도국장 김정민 국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센터장, 네, 권소현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세 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사실 인지도가 우리가 좀 약해. 인정하시죠? 인정. 이거 분위기가 침통하네요. 분위기가 참 안 좋은 쪽으로 인정하세요. 아니, 그렇게 비교를 하시나요? 그래서 이 세 분은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자분들입니다. 그리고 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이데일리의 과거이자 또 현재이자 미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전망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법을 마련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왜 인정들을 안 하시나요? 대단한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고 맞습니다. 각자의 뷰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사실은 너무 어둡지 않게 무겁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술자리에서 얘기하든 예, 예. 네, 회의실에서 얘기하든 욕은 하면 안 되죠. 그래도. 뭐 욕도 네, 알아서 편집을 해주실 거니까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저는 요즘 미국 증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는 요즘 뭐 사상 최고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예. 그렇죠. 근데 한국 증시를 딱 들여다보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 디커플링이 너무 심한데 대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 그냥 딱 지정학적 리스크를 떠올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는 뭐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유재 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늘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지만 하면 뭐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러면서 다시 뭐 근데 사실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떨어진 주가는 금방 회복이 돼요. 근데 그때도 이제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건데 뭐 많죠. 일단 뭐 이제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주주 환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낮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게 다시 좀 부각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특히 옆에 옆 나라 일본, 일본과 비교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게 일본은 사실 잃어버린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30년까지 가고 작년, 재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기는 구군이 떨어진 나라인 것 같아. 그렇죠. 이제 약간 에이. 끝났어. 근데 맞아. 지금 너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데 우리 항상 뭐 할 때마다 뭐 이제 뭐 올림픽이든 뭐 월드컵이든 일본과의 이 경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감정싸움을 하고 막 이러는데 심지어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증시의 이 성장 동력, 이제 오를 수 있는 여지 이런 거에서는 항상 우리가 그래도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거마저 이제 일본한테 졌고 작년에 경제 성장률도 보면 우리나라 1.4% 했거든요. 그렇죠. 일본이 아직은 발표가 안 됐는데 2%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25년 만에 성장률이 뒤바뀐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일본과 비교돼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가 문제지? 이걸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저는 구조적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조적 문제가 이전에는 좀 아카데미컬하게 문제 제기가 됐다면 이제는 글로벌 IB들이나 글로벌 전문가들이 이 구조적 문제가 곧 현실로 닥칠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팬데믹 이후에도 살아나지 않고 있는 중국 경제, 또 중국 옆에 딱 붙어서 중국과 가장 많은 그 무역 교류를 하는 나라, 지금 이제 미국이 됐지만 최근에 작년은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많은 경제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 어떤 취약성, 구조적 취약성 이걸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이 중국의 약간 프락시 개념이라 그러죠. 한국 프락시로. 그러니까 중국이 안 좋으면 한국에서 현금 인출기를 돈을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안 좋으니까 한국은 중국하고 한묶음이잖아. 한국 증시에서 돈 빼야지. 이제 이런 프레임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요즘처럼 협격하게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 네. 두 번째 문제는 인구 구조 문제에 대한 좀
엄청난 우려감들이 사실 있어요. 글로벌 외신들이 지금 매일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그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 한국 경제가 과연 더 이상의 과거 같은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최근에 또 세 번째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그러니까 늘 있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대북 문제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북한 문제가 아니 근래에 북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렇게 외국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처음 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하고 분명히 달라진 뭔가가 있다. 걔들이 굉장히 그 호전적인 멘트, 한국 정부를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으로 삼겠다라는 그 워딩들이 이전은 그냥 아주 그냥 그 선언적 의미의 그 비판이라면 이제는 핵전쟁마저 불사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약간 체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위가 달라졌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도 좀 이해할 만하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권선현 센터장이 얘기한 대로 뭐 그런 어떤 한국 증시의 조조한원 뭐 문제라든지 거버넌스의 취약성 뭐 이런 것들이 작용했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주재원들을 파견할 때 오지수당 전쟁 국가에 준하는 수준의 위험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아유 뭐 북한에서 저 말로만 저러지 또 뭐 미사일 쏴봐야 저 동해 앞바다에 쏘고 저 서해 바다에 날리는 거지 뭐 본태 떨어지는 거 봤어. 연평도 포격 때도 마찬가지였던데 그게 실제로 이제 북한이 방사포를 쏴서 실제로 민가를 포격했던 그런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국토를 포격했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그동안에 계속 긴장 사태였던 게 도발로 인해서 아 이게 이제 현실은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됐다고 보고 그렇지.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심화된 건 맞아요. 심화된 건 맞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국내에 있는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그 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아이 뭐 또 뭐 헌법에 뭐 한두 번 그랬어. 뉴스 보고서도 뭐 북한 항상 저랬지. 근데 국내 대응이 과거하고 좀 달라졌던 게 한번 해발템 해봐. 전쟁 불사하겠어. 막 한번 붙어볼래? 근데 이게 국지전 형태로라도 휴전선 내외든 어디 서해산이든 간에 연평해전이나 연평도 포격이나 이런 형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발생할 그러니까 그때에 그냥 우리나라 군인들이 사망하는 그런 충격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아 입고 있었는데 쟤네들 아직 전쟁 중이었지? 우리 전쟁 중이에요. 정전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전쟁 중인데 잠깐 쉬고 있는 건데 입고 있었네. 아 쟤네 저기 맞아 전쟁 중이었는데 어 쟤네 저기 하마스 만약 또 다시 붙을 수 있어. 야 그럼 빼야겠다. 돈 빼야겠다. 기업 처치시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충격 클 수밖에 거기다가 없어요. 작년에는 군 정찰 위성을 쏘았잖아요. 네. 이게 ICBM을 쏠 때. 대기권을 뚫고 성층권으로 갔다가 다시 대기권을 내려와서 미국을 타격하잖아요. 이 기술을 이미 얘들은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핵 위협은 그냥 구두로 하는 버벌 그 트레트라면 이제는 진짜 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날릴 수 있다. 일본까지 날릴 수 있다. 그걸 지금 얘들은 기술력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좀 그 말씀대로 한국 정부의 강대강 맞대결 전략, 그다음에 저쪽이 계속 높아지는 호전성 이것들이 그냥 아 이제는 그냥 잠재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전쟁 리스크 이게 아니고 그냥 곧 닥칠 리스크 아닌가? 약간 이런 좀 다른 거 같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미국이 실제로 그 자기네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본토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위험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얘네가 깡패 국가로 보잖아요, 북한은. 얘네는 언제 테러를 저지를지 모른다. 근데 얘네가 가능한 게 핵테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9.11 테러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핵무기를 뉴욕 한복판에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위협을 느꼈을 때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선제 대응을 고민했냐면 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걔네를 타격해가지고 핵 능력을 무력화시키자 이런 계획을 짰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그걸 검토했던 거고 그걸 뭐 시행 직전까지도 갔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든지 미국 입장에서는 다시 검토해 볼 수는 아니라는 거고 네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외면하는 큰 이유 중에 분명 한 요인은 맞는데 한 요인은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이 얘기가 너무 지금 이제 군사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이 정도로까지 지정
국가적인 리스크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몇 가지 간 거죠. 좀 국가적인 게 많았지만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사회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되게 고민이 됐던 게 우리는 결국은 뭐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주주하는 문제 하면 이게 해법이 뭔가 나올 텐데 갑자기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법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외교정책 얘기를 하고 다 원인이다 말씀드리는 거 그렇죠. 뭐 그런 리스크가 있다. 네. 그래서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맞아요. 생각보다 더 많이 또 크다라는 걸 네.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열기가 후끈후끈 나오고 우리가 중간에 죄송한데 사회자 빼고 제가 정리해서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맞아요. 거. 그건 늘 그랬습니다. 지금 이정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이슈를 우리도 심각하게 느끼긴 하지만 네. 다른 나라에서도 맞아요. 더 심각하게 본다는 거. 그것들이 해외 투자를 국내 유치하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건 한번 네.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무슨 EBS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에 무슨 외국의 대학교의 교수가 한국의 학계 출산율이 0.7명입니다라는 얘기를 딱 두고 한국 망했네요 라고 하는 게 엄청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고 영상 나오는 거죠? 참고 넣어주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네. 뭐 인구 문제가 엄청 심각할 것 같아요. 이게 당장에 이런 뭐 지배구조 이런 문제 이건 약간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사실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출산 문제는 네. 이 해법이 없어요. 맞아. 그거를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서 뭔가 이제 출산을 높이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릴 텐데 그동안에 맞아. 그러면 네. 우리나라 출산이 이렇게 해서 저평가 그러니까. 상태로 가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이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볼 때 가장 문제라고 보는 지배구조 문제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먼저 그쵸? 해결할 그러니까 수 있는 과제. 자본시장 연구원이 작년에 리포트 냈을 때도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배구조 문제를 꺼냈었어요. 맞아요. 작년 말에 그 영국의 헤지펀드인데 헤르메스 인베스먼트라는 데가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부제가 South Korea, enough is enough였었어요. 그러니까 enough is enough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라는 건데 이제 얘네들이 지적했던 게 한국의 디스카운트 원인이 취약한 지배구조 때문이다. 그러니까 poor governance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너무 이 소수의 재벌과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희생되는 이 구조를 더 이상은 맞아요. 두고 볼 수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아마 외신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나라가 보통 예전에는 재벌이라는 표현은 conglomerate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새는 그냥 CHAEBOL 고유명사로 쓰죠. 고유명사로 써요. 근데 제가 어저께 막 이거 찾아보다가 이제 재벌에 대한 용어 설명을 네.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구글에서 좀 검색해봤더니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 홈페이지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재벌이 뭐 large conglomerate family controlled firms of South Korea라고 소개를 하면서 characterized by strong ties with government agency.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큰 이제 정경유착 이런 것까지 약간 이런 걸 우리말로 합시다. 외국 방송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리랑 방송. 제가 이거 좀 고민했어요. 영어로 그냥 할까, 한국어로 네, 번역해서 네. 할까 자막 이러다가. 넣어주겠죠. 근데 아니 진짜 어르신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최근 들어서 이복현 금감원장 또 김주영 금융위원장 대통령까지 네. 나서서 지금 이제 뭐 상법 개정까지 입에 올리면서 그래서 보수 진영은 아니 보수 진영 대통령 맞아? 보수 진영에서 무슨 상법 개정이야? 뭐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이질적인 어젠다를 던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인가 그때 이제 금융위가 그 대한민국 제일 잘 나가는 지배구조나 또 시장에 대한 이해도 가장 높은 교수님들 전문가들 다 모아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대책 TF 같은 회의를 런칭할 때 기조연설을 네. 이제 서울대 김우진 교수가 네. 발제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김우진 교수 얘기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근본적 요인은 같은 주주인데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가 서로 그렇지. 늘 충돌하기 맞아, 맞아. 마련인 한국 이 기업 상황에 대한 해외 주주들의 이해 부족 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이게 왜 이해돼요? 같은 주주인데 그냥 주식 수만 다를 뿐인데 아니 왜 이해관계가 충돌해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 그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상법 개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상법 개정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상법 282조 3항에 보면 그 이사회는 회사를 위해 기업을 위해 일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이제 주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원래 주주, 적어도 주주를 거기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주 안에는 소액 주주 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소액 주주 이익에 반하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우리 LG 엔솔이나 뭐 물적 분할이나 그렇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소액 주주도 약간 피해를 보면 이사가 배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이사 선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파워풀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부담스러웠던지 엊그제 민생토론회 보니까 대통령이 그 얘기는 쏙 뺐더라고요. 그 상법 개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류가 보이는 상황이긴 하다. 근데 이번에 총선에서 네. 그 여당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준석 신당도 그렇고 정치권 전체가 지금 개혁신당? 예.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예. 그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네. 여당에서도 이거를 추진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아,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저번에도 한번 이 얘기 갖고 저희가 다른 자리에서 얘기할 때 네.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던 게 뭐냐면 회사에서 주주로 명칭 바꾸고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선언적으로 해놓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는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그러니까 이사가 만약에 주주의 이익에 반해서 뭔가를 결정했다 그러면. 소송이 시달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어쨌든 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효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소송은 엄청나게 강력할 거라고 봐요. 저는. 얼마든지 네. 시달릴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도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너의 이익이나 이런 거에 부합되는 의사결정하면 시민단체는 맨날 가서 1인 시위하고 소송 걸고 그리고 뭐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분위기는 사실 조금 바뀌긴 했어요. 저희가 막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아, 그렇긴 해요. 뭐 거수기였던 이사회가 아, 지금 그래도 자기 의견을 내고 이러는 게 이 이사에 대한 책임 묻기 시작한 분위기는 됐거든요. 근데 이걸 법으로 저는 박아야 된다고 보는 게 뭔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면 굉장히 고민할 거거든요. 이거 설명 거론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익명으로 처리할게요. 왜냐하면 모 금융 지주회사의 사회이사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 저번에 사회사를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시고 나서. 아유, 변선배 참. 아니, 그러시지 말았잖아요. 처음만 얘기했잖아요. 너무, 아니, 변씨가 몇 명이 된다고 그럼 같이 봤잖아요. 그때. 아, 우리 변선배. 아, 사람들은 딱 떠올릴 것 같아. 그치, 그치. 이게 무슨 익명이야. 아, 그 뒤에 그치네. 얘기가 뭔가요? 그 뒤에 얘기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두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이사회에서 계속 반대 의견을 내니까 불편해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네. 자기 딴에는 소신껏 했는데 이 양반이 고위공직자 출신이라 점점 좁혀지고 다시. 네. 그래, 우리가 지금 얘기가 딴 데로. 얘기는 좀 마무리 합시다. 뭐냐면 지금 그 정도로 그래도 그 지배구조 투명성이나 이런 면에서 관리감독도 많이 받고 있고 그게 오너가 없는 그런 다, 완전 다 나왔으니까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그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그러니까 상법 개정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달라지는 그러니까 게 나가니까 취지는 공감을 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면 좀 더 투명해지고 이사회가 재구시를 할 거다라는 그런 신뢰를 만들어가는 거는 물론 저도 동의하고 찬성하는데 이거 바꾸고 나면 굉장히 우리나라 회사들의 지배구조가 달라질 거야.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순진한 말씀이라고 봐. 지배구조가 달라지는 건 중장기적이겠죠. 근데 이사들의 행태가 달라질 거예요. 서서히 그 약간의 행동을 바꾸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네. 이사회 멤버들은 어차피 이제 기관장이 나를 뽑아준 날 인사권자였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이익을 종속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슈가 됐던 뭐 신한금융지주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지금 KTNG라든지 이슈가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대놓고 사회이사들의 뭐 몰지각한 행태, 뭐 외유 이런 걸 뭐 기사로 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그들 사이에는 당연시 되지만 이게 상법상의 명문화가 딱 돼버리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결국은 법원은 헌법에 준해서 모든 판결을 내리게 돼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예, 여기 상법의 명문화가 돼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옴짝달싹 못해요. 사실은. 이상론이고 동의하는데 자 상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사들이 회사가 아니라 주주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선언적으로 해놓는다고 강제 조항이 없잖아요. 그냥 선언이지. 선언인 거고 강제적으로 넣을 수도 없어요. 무슨 안 했다고 형법 징역 3년에 처한다. 이럴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 그에 준해서 딴 법이 바뀌게 돼 있죠. 자본시장법이나. 그래서 거기에 주주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탈례 이런 것들 다 바뀔 수 있어요. 그 해석의 여지가 되게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이거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겁니다. 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규정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본시장법 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이사에 대한 못하는 이유는 이사 상법상 이사회는 기업의 이익에 위해서 행동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면 하위 법령들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 파워풀함은 저는 LG 엔솔 같은 경우도
분할해서 이 상장하는 경우 이쪽 이거 만약에 이사들 이 상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저는 반대합니다. 이거 소액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사들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2대 1의 네. 의견으로 이거는 이건 정리를 큰 의미가 있다. 갑자기 열쇠에 처하고 있는데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선배는 야, 따로, 뒤에 또 여기 있잖아요. 이거 따로 나가서 따로 얘기한 거라. 네. 그럽시다. 아, 네. 내가 진짜 아니 기업 출입들 해보셨잖아. 그러니까 서상에 나왔습니다. 오너 네. 갖고 있는 장학력이나 그게 바뀌어야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바뀌기 위한다는 거잖아요. 지나치게 현실론 얘기하고 계신데 작년 예. 보면 이사들이 일시단결해서 딱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회장 나타나니까 싹 뒤집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현실이잖아, 현실. 개정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현실이잖아. 아, 지금 바뀌고 네. 있다니까요. 네. 기업 이미 바뀌고 있어, 기업 단에서.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뀌고 있는 건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틱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네, 그건 다 인정하고, 하지만 달라지는 그 첫 단계에 있다라고 우리 건 다 네, 인정하고. 여기까지 동의하셨죠?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미 약간 벌써 그 원인을 파악하면서 일단 해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까지도 사실 저희가 이제 조금씩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해법들은 뭐가 있고 지금 정책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내가 이거는 괜찮다라든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것들 우리 한번 대한 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정부가 내놓은 그 뭐 방안들에 대해서 뭐 해석하는 거는 아직은 좀 너무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이게 다 나오지 않았어요. 아, 나오지 않았으므로 나온 내용들이 사실은 다른 뭐 일본을 벤치마킹 하든 뭐 미국을 벤치마킹 하든 다른 데 성공했던 방식들을 가져다가 우리의 학식으로 바꿔서 해보겠다는 거고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건 너무 정답들이라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거면 그런 대책이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부가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일본 뉴스가 저렇게 뜬 거는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다 맞아떨어졌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엔화 약세. 외국인들 투자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중국이 저렇게 이제 고꾸라지면서 중국의 그렇죠. 투자 자금이 일본으로 많이 갔고 그렇죠. 일본의 성장률이 좀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아베노믹스에 이게 약간 좀 빚을 바라는 그 타이밍도 됐었고 거기에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증시 부양책을 내놨었잖아요. 그게 다 맞물려서 지금 저렇게 늦게 지수가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막 이런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일본의 이런 정책들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최근에 내놨던 뭐 PBR, 뭐 1배, 뭐 미만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공시를 하도록 하겠다. 아니면 비교할 수 있게 뭐 리스트업을 하겠다.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구속력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증권거래소의 이사장이 너네들 이거 1배 이상 못 올리거나, 그러니까 뭐 일단 방안을 마련해봐. 그리고 발표해. 그리고 이게 만약에 1배 밑을 계속 머물면 너네 2026년 상장 폐지 될 수 있어. 라고 이 압박을 하고, 그러게 약간 고속력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비교공시 할게. 근데 비교공시 딱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증권사들부터 벌써 PBR 1배 밑만 태바주가 형성돼서 밈처럼 그냥 이게 잠깐 불고 이제 이 바람 불고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속력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기업들을 움직일 수 있게 너네가 PBR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가치만도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든지 뭐 배당을 하든지 뭐라도 좀 해봐라는 이제 그러지 않으면 뭐에 페널티를 주겠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대책은 사실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책도 저는 대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에 의미 있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 사실은 이제 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네. 금투세 폐지부터 어떤 의도인지는 아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ISA의 뭐 한도를 늘려주고 세제 혜택을 추가해주고 다 좋아요. 국민 자산 증식을 돕겠다라는 거고 그건 이제 가계 단위고 기업 단위에서의 방금 말씀하신 PBR이 현저하게 낮은 기업에 대해서 공시하고 향후에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놔. 그거 제대로 못하면 일정 부분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인데 거기 그 내용이 담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잘하는 기업들, 가치 개선 프로그램 잘 만든 기업들은 뭐 100개 정도로 추려가지고 지수화하고. 온갖 형태의 그 페이버를 주고 또 그들을 지수화하고 그걸 또 전용 ETF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 좋아요. 네. 다만 이제 저는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운영의 묘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 이제 우리 PBR 1배 얘기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웃긴 건 뭐냐면 작년에 모든 정치권 정부가 나서서
그 아주 그 사악하게 돈을 벌어먹는 조직으로 매도했던 은행권들. 아, 그래. 지금 우리 금융지주들 보면 PBR이 0.34배거든요. 우리 평균. 가장 저평가. 외환위기 때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우리 아시아 외환위기 때하고 PBR이 똑같아요, 지금. 근데 은행 돈 그렇게 잘 버는데 PBR 왜 안 올라가? 그치. 모든 업종 중에 최하위거든요, 거의. 근데 그 이유는 배당 좀 하려고 그러면 주주이익 하려고 그러면 당장이 막어. 야, 이제 앞으로 험한 날들이 온다는데 충당금 좀 쌓아. 그치. PF 안 좋다는데 충당금 더 쌓아. 그걸 왜 니네들끼리 주주들끼리만 잔치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정책을 만든다고 해서 다 풀리는 게 아니고 그 정책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점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의구심은 뭐냐면 기업들이 자기 주가가 저평가된 거를 그러니까 좋아할 기업들이 있어요? 있나? 그런 일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는 뭐 주가가 오르면 세부담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안 오르길 바라면서 주가가 오를 만한 요인들은 제거하고 오히려 주가를 억누르게 노력한다? 그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은 오너가 없어요. 다 CEO들이 임기 끝나면 나가는 분들인데 주가로 평가받는데 그럼 왜 안 올리겠어요? 주가 오르면 좋은 거야. 근데 안 올려, 안 올라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기업이 잘못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기업이 야, 니네 주가가 나쁜 이유는 기업 책임이니까 니네가 주가 올릴 방법 찾아와. 성적을 끌어올리고 기업이 노력을 하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네. 올라갈 겁니다. 뭐 안 되면 기업들 지금 유보금들 많으니까 제일 쉬운 방법. 차사주 왕창 사들여가지고 소각해버리면 돼요. 네. 어, 그러면 주가 올라가겠죠. 배당 못하게 하면 뭐 자사주 매입으로 승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될 거고 그런 식으로 뭐 끌고 가겠다는 건데 아 난 이게 정부가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시장에 일본이 저렇게 해서 재미봤다고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자꾸 이걸 배당하거나 주주환원에 쓰지 않고 자꾸 유보금으로 이걸 높이는 결국은 지배구조랑도 이제 연결된 문제인 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일부 케이스들이 있죠. 상속을 해야 되는 이제 타이밍이면 주가를 눌러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여기 이 지주사 좀 사나봐. 지금 주가가 낮긴 한데 승계 문제가 해결되면 여기 주가가 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게 또 테마주로 이제 묶여가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러는데 자사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사주는 기업의 돈으로 기업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통 물량을 줄인 효과는 있는데 소금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경유권 분쟁이 이런 게 일어날 때 그냥 오너가 활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깎아먹는 행위인데 그런 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걸 두고 오너와 일가 중에서 막 싸워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한미약품의 이 OCI의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가연문화재단이라는 그 재단이 갖고 있는 이 한미사이언스 지분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장남 측과 이 회장 측이 싸우는 거죠. 이 지분은 이 경영권 분쟁에 이렇게 활용하라고 이 상속을 한 지분이 아니다. 공익사회 투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제 그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먹는 요인인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 진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 문제들이 너무 많다. 고질적으로. 다만 우리 아까 저도 뭐 운영의 묘를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그거 그 정부의 문제 있죠. 정부도 문제가 있죠. 뭐 기업의 책임 떠넘긴다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기업의 거버넌스 불확실성, 아니 불투명성. 아까 말한 대로 자사주를 자기 쌈짓돈처럼 활용한다든지 자기 지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용도나 네. 그래서 정부도 저는 그냥 그 일종의 자기 선언이라고 봐요. 우리도 기업들이 만약에 그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면 그게 그 문제가 정부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정부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개선하겠다라는 자기 선언으로 봐야지 네. 이걸 야 이거 기업들한테 책임 다 전가해 놓고 니들은 아무 책임 없었던 거야 정부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퉁치려고 하는 속된 말로 그런 방법은 아닐 거라는 그 선의를 우리는 믿고 이 논의를 해야만 네. 논의의 진전이 있다라는 그렇지. 생각이 좀 그렇지. 개인적으로 들고요. 네. 수능을 성적이 나쁜 거는 국영수만 못해서가 아니라 사탐도 못하고 다 못해서 성적이 나쁜 거니까 네. 공부를 못하는 원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고르게 못해야지 공부를 못하는 거거든. 성적이 나쁜데 국어 하나만 반짝 잘하고 수학 하나만 반짝 잘한다고 서울대 못 갑니다. 다 잘해야 서울대 가는 건데 우리가 서울대 가려고 그러면 기업 성적만 올리면 안 되고 거버넌스의 문제도 같이 해소해 나가야 돼요. 해소해 나가는 거고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금시장에 잉여저축들이 지금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 네. 이 돈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느냐.
뭐 금리 얘기할 때 요 얘기 나올 줄 알았더니 금리 얘기 휙 넘어갔길래 요 얘기 좀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주식을 왜 안 살 것 같으세요? 해외 주식, 해외 투자자 얘기는 이제 아까 뭐 지정학적인 얘기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증시에 가장 큰 돈을 넣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개인이에요. 개인들이고 개인들이 주식을 더 많이 사면 옛날에 동학개미 운동 벌어졌을 때 외국인들이 파면 주식 다 떠받치고 개인들이 더 사들이고 해버리면서 3천까지 밀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정부가 증시부양책 꺼내드는 것도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돈 벌자고 증시부양책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개인들을 맞아요. 개인들을 위한. 유권자인 개인들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이 정부에 박수를 보내고 낮은 지지율을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되니까 증시부양책을 하는 거지. 외국인들 들어와서 돈 많이 벌고 나가세요. 뭐 증권사나 기업 기관들 투자했고 돈 많이 벌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네. 개인들이 돈 많이 벌게 하는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가지고 얘네가 돈도 많이 벌고 아 윤석열 정부가 나 이렇게 대책 만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 떼돈 벌게 줬네. 화이팅!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개인들이 주식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줘야 돼. 확신을. 그런 거 없이 맨날 뭐 시세 조정 이런 이슈였고 야 맨날 내가 당한 게 작전이었구나. 그렇지. 뭐.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이 금융당국이 이 시장 출신이 아니고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와서 제일 잘하는 게 반칙 때려잡는 건 제일 잘해요. 그렇죠. 사실은. 예. 잘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확신 얘기했는데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낸다는 확신은 어떻게 가집니까? 그건 맞아. 주가는 신이에요. 예. 맞아. 제로섬이죠. 6만 돈을 벌면 6만 1차. 말 좀 잘못했다. 벌고 1차 내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거라고 봐요. 결국. 확신이라는 표현은 제가 기대수익률이죠. 기대수익률이 너무. 제가 주식을 해서 말은 하지는 않을 수 있다. 내가 반드시 손해 보자. 주식하면 폐가망신한다는 고정관념 막 깨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계 자산이 왜 부동산에 다 묶여 있냐? 부동산 필패 신화가 사실 있었던 거. 여전히 필패가 아니라 남아 있어요. 네, 남아 있고 지금도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과연 증시로 유의미하게 흘러가겠는가?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전히 부동산, 비유동성 자산에 엄청나게 묶여있는 돈들이 너무 많고 물론 흐름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유권자가 4,2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부동산에 대한 약간 좀 엄격한 잣대, 그다음에 증시에 대한 어떤 활성화 대책 나오는 이유는 이게 이제 비슷해지거든요. 4,200만 중에 우리가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00만이래요. 근데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주식 투자자가 400만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1,400만이에요. 주식 투자자가. 1,000만이 나왔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하고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도 투자자라고 한다면 거의 지금 같은 수예요. 그러니까 유권자 중에 3분의 1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주식을 증시를 부양해야만 유의미한 어떤 표를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그치, 게 그건. 지금 어떤 중요한 어떤 총선의 어떤 그 공약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 분명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기대 수익률, 증시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들을 근본적인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은 장기로 내가 단기적으로는 흔들리더라도 중장기로 가져가면 무조건 이익이다라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는데 국내 지시에서는 장기 갖고 있으면 맞죠. 난 망한다라는 지금 기대 수익률은 미국 맞아요. 일본 증시 훨씬 높죠. 한국 네네. 증시에 비해서. 그럼 한국 증시 투자 안 하는 이유를 한국 그 투자자들의 애국심 부족으로 매도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자금은 흘러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이게 증시를 너 어디 투자할래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 증시보다 미국으로 갈래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기대 수익률도 있지만 한 가지는 공정한 시장에서 놀고 싶은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 너무 많이 당했어. 막 뻑하면 뭐 불공정 거래 나오고 뭐 공매도로 뭐 이제 뭐 글로벌 그렇지, IB가 뭐 얼마 전에 조사해서 이제 뭐 어디가 뭐 500, 5천 몇 백억이었던가요? 그 같은 뭐 그렇게 불법으로 벌어졌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내가 맞아요.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은 오너를 위해서만 일해.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빼먹기가 너무 좋은데 거기서 나는 족족 당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고 뭐 일본까지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래도 그 시장이 사실 공정하다고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산 중에 주식의 비중이 높지만 대부분은 이제 펀드라든가 연기금을 통한 이제 게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연기금이나 자기가 투자한 펀드를 통한 의결권 행사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정한 시장에 갈래 이런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도 되게 맞아요. 중요한 그래서 이런 대책 중에도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환사채 쪽도 그렇고 그렇죠. 공매도도 그렇고 그건 그러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근데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계속 비건적이야. 아니 내가 레디팀 하겠다고 했잖아. 왜냐하면 그 좋은 말씀이신데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지금 권소연 센터장이 하실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갖고 제목을 뭐라냐면 개인이 호구인 한국 증시라고 해놓고 나서 이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분은 뭐냐면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원장 취임한 대로 검사 출신이라서 이제 부정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칙 엄벌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뭐 그렇게 발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원금보다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처벌 조항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제일 심해요. 맞잖아요. 동의하시잖아요. 그거. 작전주하다가 패가망신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웃지 마요. 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패가망신 할 수 있게끔 처벌을 강화해야 돼요. 맞아. 근데 네. 그렇죠. 규정은 사실 있어요. 우리가 뭐 이제 다섯 배까지도 이제 환수할 수 있게끔 규정은 돼 있는데 문제는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워. 그래서 뭐 최근에는 그렇게도 바꿨더라고요. 입증이 어려워, 그냥 그 이제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그거에 연동해서 이제 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게 처벌까지 가는 비율도 절반이 안 돼요, 분명. 오래 걸려요. 오래 맞아요. 몇 년씩 걸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빨간 줄 그거죠. 수도 안수인데 우선 동결이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계좌 동결이 안 되고 있는. 예. 그러니까 다들 그냥 한번 빵에 갔다 오면 괜찮아. 아, 그러고 나서 부자로 될 것 같아. 그냥 깨어나 나도 하겠다. 뭐.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든 이렇게 부정에 가다면서 몇십억 챙겼다가 그래서 어떻게든 뭐 운 나쁘게 재수 없이 걸리거든. 네.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안 걸리면 땡큐고. 네. 한 3, 4년 소송해. 그 사이에 그 돈은 해외로도 빼고 뭐 이혼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위자료로 빼고 증여하고 다 뺐어. 다 빼고 나서 환수 당했어. 그것도 안 내놔. 몰수증 채는데 안 내놔. 그럼 너 징역 더 1년 더 살아. 에휴 40억에 1년이면 살고 저 이런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맞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네.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공감을 하시면서 맞아 맞아 하실까봐 그냥 계속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근데 못 참겠습니까? 시간 공감 다 내용이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네,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그렇게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처벌을 하고 피해자시잖아요. 울지 마시고. 이제 그러면 그냥 마지막 질문으로 금리 얘기를 잠깐 그냥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얘기하신 거예요? 금리. 아, 임플란트는 아, 금리 얘기만 하고. 네, 선배가 이제 이게 아니, 저는 풀렸어.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막 풀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미국도 언제 금리를 인하하느냐 이게 관건이고 이제 거기에서 또 우리 한미 금리 차 이걸로 인한 또 어떤 자금의 이동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약간 중요한 이슈로 해서 저희가 금리 얘기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게 우리에게는 좀 오히려 그게 나은지 금리차가 해소가 된 게 나은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짧게 어제 놀라지 않으셨어요? FOMC 결과 보고서 아, 저는 뭐 예상했던 아 예상했던? 네, 다들 어떻게 예상했어요? 비둘기에서 갑자기 매로 갈 거라고 예상하셨던 거예요? 아 근데 완벽한 또 매라는 건 보기에도 아니었어요. 약간 비둘기도 보이고 매도 맞아요. 보이고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어제 결과를 저는 여전히 3월 금리 인하에 배팅 하라면 진짜? 하고 싶어요. 아 진심이에요? 예. 그래서 어제는 보면 3월에? 그 파월은 금리 인하의 당위성을 그 밑밥을 까는 작업을 엄청 장황하게 했어요. 그렇죠. 네, 장황하게 하면서 그러나 얘들아 3월은 좀 이르잖아. 3월 기대는 일단은 지금 미리 프라이싱 하지 마 가격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맞아요. 거예요. 왜냐하면 네. 11월에 자기는 금리 인하 논의 시작했어. 이걸 던졌는데 그냥 이제 야 우리 이제 피벗이 시작됐어라고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던졌는데. 시장은 야 7번 금리 인하해 막 2024년에 뭐 이게 프라이싱 과도하게 반영되니까 아 뜨거워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은 항상 기대의 심리를 어떤 균형감 있게 밸런싱을 맞추는 게 사실 중앙은행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3월 아 3월에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지만 3월 아니야. 3월 아닐 가능성이 높아 얘들아. 그러나 금리 인하의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를 장황하게 설명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3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예, 다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3월 금리 인하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리세션을 동반하느냐 동반하지 않느냐. 동반하더라도 그 리세션이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나 딱 다르거든요. 네. 근데 역사상 어떤 그 연준 그 의장이라 그러죠? 연준 의장도 금리를 쭉 올리다가 그러니까 금리를 쭉 올려서 인플레를 잡은 상태에서 금리를 다시 낮췄는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던 케이스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상. 근데 저는
이 어려운 일을 파워로 해낼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연착륙, 경제를 연착륙시키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방송을 파월이 봐야겠네. 그래요? 아, 그래, 협찬도 좀 하고. 그러면 파월형! 그러면 네. 이거는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에는 너무 호재예요? 그렇죠. 호재죠. 근데 네. 그게 그러면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까요? 아니 이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는 아니 거잖아요. 3월, 네. 6월, 5월 뭐 다행히 네. 있으니까. 네. 근데 네. 5월 요즘에는 뭐 5월 인하설 많이 보니까. 근데 어쨌든 미국이 내리면 우리나라도 어쨌든 시차를 두고 내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어제 하는 총재의 말은 굉장히 경계하는 느낌이 맞아.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라고 하면 이제 방송 시점이 아니라 녹화일 기준. 아 그렇네요. 네. 네. 며칠 2월 1일. 네. 2월 1일. 2월 1일. 네. 근데 이게 지금 국고채 금리 보면 구간별로 장기물까지 다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거든요. 이미 금리 인하가 다 반영이 됐는데 그 이상용 총재의 이 모든 멘트가 다 야 얘들아 너무 들뜨지 마. 우리 맞아요. 금리는 언제 할지 잘 모르거든. 미국이 일단 먼저 시작해야 되고 그걸 보면서 우리 결정할 거니까 좀 워워해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미국이 뭐 그러니까 그 연준 의장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라스트 마일을 관리해야 된다. 지금 네. 라스트 마일을 관리를 안 했다가 훅 오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러니까 다시 이런, 금리 올린 케이스가 그쵸? 많죠. 이런 내렸다가.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그 시점을 조율을 하고 있을 텐데 하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늘도 지금 이제 물가는 조금 잡혔다고 좀 보는데 그러니까 그 물가 상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조금 이르고 그 기대 심리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약간 그런 멘트를 주고는 있는데 가계부채도 불안불안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미국은 와 이런 정도면 골디락스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물론 이창용은 골디락스로 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와 미국은 한동안 저렇게 골디락스 상황을 또다시 누리겠네. 맞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들. 예를 들어 부동산 PF 문제도 너무 맞아요. 심각하잖아요. 예.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되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하는 총재라는 직업이 굉장히 극한 직업이다. 맞아요. 지금 극한 딱 그런 타이밍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창용 총재의 워딩이 중요했다고 봐요. 저는 금중대 저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예전에 꼬리표를 붙여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PF 때문에 금중대 구조를 풀었잖아요. 한국은행이 일종의 양적 완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전통적 통화 완화 정책. 그래서 금리는 빠르게 내리지 못하겠지만 타겟팅해서 그러니까 PF가 불안할 때 부동산에 아이고, 들어갈 자금으로 맞지. 금중대를 풀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지는 좀 보인 것 같아요. 자금을 뭐 푸는 예. 방법이 뭐 금리야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이니까 미국이 미국 유럽이 하는 양적 완화는 못하다 보니까 그런 금중대나 꼬리표가 붙은 자금이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흘려나가서 시중 통화량을 방대하게 늘려가지고 인플레를 다시 자극하는 형태 말고 금중대처럼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대출을 풀어서 금리는 붙들어 주더라도 약간 시중에 필요한 곳곳에 약간 좀 자금을 수혈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약간 마이크로한 통화 완화 정책은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아니 저 말을 너무 못했는데 벌써 끝내시려고. 어디 약속이 시간 너무 빨립니다. 시간 너무 빨려요. 네, 자 우리가 있습니다. 거의 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좀 자제를. 한 시간 정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한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벌써? 진행을 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보시면. 네. 뭔가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그냥 공감한 내용들도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래 내가 저것 때문에 답답해서 이런 것들을 짚어주신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진짜 원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잘 다뤄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분을 제가 알잖아요. 워낙에 말씀하는 거 좋아하시고 지금도 이 한켠에서는 이 얘기도 못했고 이런 게 많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오늘 저희가 뭐 대주제는 뭐 경제 대전망,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뭐 투자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 지금도 마음 졸이고 계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씩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야 한국 주식 희망 없으니까 그냥 미국으로 가세요.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그 한마디씩 우리 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센터장님. 저는 어쨌든 이 이제 증시 대책이라는 게 지금 총선 앞두고 나온 대책이라는 평가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 이런 이제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법안들이 과연 통과가 될까 하는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을 앞두고 이게 이제 이 주식 투자한 사람들의 뭔가 이제 수익률이 좀 높아져야 뭐 여론도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당 쪽으로 갈 수 있고 막 이래서 대책을 내놓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정말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되려면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매도 같은 것도 사실 그래요. 공매도 전면 금지하고 뭐 제도 개선한다고는 했지만 제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 엄청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은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걸 전면 금지하고 해야
정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시적이지만 이제 금지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됐었나.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총선용 아닌가라는 이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정치 이벤트와 별개로 그냥 근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뭔지를 좀 고민하고 그걸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질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저 위쪽으로 저쪽으로 그렇죠. 좀 많이 이 얘기가 맞습니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의도 이쪽으로. 네, 먼저 우리 국장님. 저도 뭐 비슷한 결입니다. 예, 아까도 잠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증시 부양 이건 저는 결과물이라고 결과물로 생각해야 되지 목표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그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그다음에 인구 계속 줄어드는 거. 멈출 줄 모르는 인구 감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뭡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복합적으로 다 풀려야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된다. 그러려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동맹 외교를 해야 되겠지만 중국도 곁불을 챙겨야 되는 거죠. 중국을 챙기면서 그러니까 균형감 있는 외교가 필요한 거고요. 인구 문제는 여야를 방문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고 그치. 모든 국민들까지 다 나서서 모두가 매달려도 풀 수 있을까 말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민 전체가 고민하는 공론 어떤 담론으로 만들어주는 정부의 노력들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는 역시 뭐 대외 통일 외교 문제인데요. 그 문제도 중국 미국을 레버리지로 잘 삼아서 중국, 미국, 아니, 그러니까 북한 문제도 신속하게 좀 안정적인 어떤 모드로 갈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좀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는 증시 대책이어서는 안 된다. 한국 그 경제, 한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정책의 결과물, 그렇지. 정책이 밸런스를 잡고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증시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만 비로소 풀 수 있는 문제다. 네. 대중요법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흘러갈수록 표정이 어두워지세요. 좋은 말들 다 나왔네. 할 말 없죠. 자, 이런 거 변조해야 되는구나. 정현주 의원님.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냐고 편집해 자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마음이 완전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완전 다른 얘기. 그러면 선배답게. 급조해서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전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자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신뢰 회복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는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행태도 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게 제가 이 방송 준비하다 보면 데이터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연령대 투자 수익률을 보면 미성년자인 투자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나이가 갈수록 점점 낮아져서 제가 숫자를 확인해 봤어요. 안 팔고 자기 투자하는 19세 미만이 11.75% 작년 겁니다. 그다음에 연령대로 20대 쭉 10% 3% 하다가 60세 이상이 8.4% 떨어져요. 점점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엄마가 애들 거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장기 투자, 가치 투자는 어릴 때 해요. 어릴 때 하는데 나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 뭐냐면 자, 삼성전자 아, 그걸 누가 몰라? 그거 말고 다른 거죠. 내가 이거 숨겨져 있는 두 배 먹을 수 있는 거. 주식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30, 40% 먹어야 주식하는 거지. 안 그러면 여금을 하지 뭐하러 주식해. 하이 리턴을 하려면 하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데 하이 리스크는 감수하기 싫으면서 하이 리턴을 하겠다는 생각은 그건 너무 양심불량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물론 내가 한갑이 넘었는데 무슨 장기 투자 10년 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사실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네요. 개미들 정신 차려라. 얘기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몰아가시면 근데 요즘 우리 투자자들도 좀 달라지셨어요. 아니, 그래서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 많이 보면 맞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또 현금으로 만들기 맞아. 위해서 뭐 배당 투자하신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좀 실망이 그래서 더 많아지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전히 공부 안 하고 그냥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많죠. 조선주 좋다고 하니까 디지털 조선 사시는 분들처럼 옛날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진짜 좋네요. 저는 세 분들 말씀 들으면서 아 이거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이 박빵 아니네. 마지막인데 뭘 잘 돼요? 진행 최악입니다. 말을 못하게 하세요. 아니 그냥 국장만 그냥 단독 코너를 만들어줘. 저희 이데일리를 대표하는 세 분의 국장님과 함께 오늘 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해에는 정말 더욱더 수익도 많이 나시고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나 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저희의 이 자리가 그 첫 단추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시청자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 우리 또 오늘 고생했다 스스로에게 또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